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자기 전에 이것 한 잔씩 꾸준하게 드시면 중풍이나 또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것 한 잔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약 30분 전에 물한 잔씩 드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전문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어떻게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와 함께 또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사실 주무시기 전에 물한 잔씩 드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야간뇨가 있으신 분들, 밤에 소변을 자주 보셔서 자꾸 깨시는 분들은 사실 물 드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주무시기 30분 전에 물한잔 드시는 것이 건강에 큰 이득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땀이 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땀의 양을 측정해 보니까 성인인 경우에 보통 평균적으로 약 300cc 정도의 땀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의 점도가 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기 때문에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혈전이 생기게 되면은요, 당연히 혈관에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잠자기 전에 물한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액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혈액에 쌓일 수 있는 노폐물을 과다하게 쌓이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의 점도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약 30분 전에 물한잔 드시는 것,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다른 도움은 어떤 도움이 있냐면, 주무시다가 다리 같은데 근육에 경직이 되는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어서 뭐 쥐가란다든가 이런 경련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물을 한잔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많이 권해드리는 것이 마그네슘 보충제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리죠. 마그네슘이라는 것은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직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그네슘도 많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무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이완시켜 놓고 주무시는 것도 진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인데, 그와 함께 또 하나가 바로 물한 잔씩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도 굉장히 중요한 근육을 경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더 좋은 것은요, 피부의 노화를 막아준다는 것이죠. 사실 피부가 건조해지면 노화가 빨리 오죠. 그래서 주무실 때 특히나 또 자기신도 모르게 땀을 흘리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기가 쉬운데, 그럴 때물한잔 미리 드셔주시면 피부 건조한 걸좀 예방해주면서 피부의 노화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주무시기 전에 물한 잔씩 드시면 바로 변비 예방에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주무시는 동안에 장 운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한잔 드시고 주무시면 장 운동이 촉진이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배변 활동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무시기 전물한잔 드시면 네 가지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혈관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다리의 경련을 좀 방지할 수 있고요. 근육의 경련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부의 노화를 막아주고, 네 번째는 바로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물 좋죠? 사실 뭐 주무시기 전에만 드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낮에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약 2리터 정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 충분하게 물 드시면서 더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